샬롬.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냐면요. 우선 배경이 바뀌었죠? 저희 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올해 6월달에 시작하면서부터 이번 방중 사역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수련회들에서 이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감사하게 강의와 설교로 이제 이것저것을 다니게 됐는데요. 내일 용인제일교회라는 곳으로 가요. 초등학생 친구들 4, 5, 6학년 대상으로 유튜브 문화 강의를 하러 가는데 거의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보강하는 그런 단계로 오늘 약간 밤을 새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는지 또 강의를 어떻게 다녀오는지를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준비를 할 텐데요. 지금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10시 53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상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는 게 요즘 사역 준비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선 주제는 항상 미리 좀 오래 전부터 정해놓는 편이에요. 조금 더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집중력이 길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좀 강의를 진행해볼까 해요. 그래서 유튜브 중에서 전도사 브이로그를 한번 보여줄 것 같고 틱톡 부끄럽지만 영상들도 좀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즐겁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한번 유도를 해볼까 해요. 집중이 안 돼요. 이제 집중이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뚜드리는 모습밖에 없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 준비를 시작한 지 3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새벽 1시 40분. 아이들의 흥미를 사로잡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아이들의 흥미를 놓치지 않고 잡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보완에 관한 나갈 점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용인제일교회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버라인하고 운동장 성남대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밤을 해서 용인제일교회 선생님께서 픽업을 해주신다 하셔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성남대역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픽업해주러 오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3번 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것저것 하면서 놀고 있어요. 친구가 없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인제일교회에서 초등부를 맡고 있는 김시열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왔는데요. 전도사님 저랑 학교 동기예요. 공부 걸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불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얼굴이 비교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운데. 목소리 주셔서 대기시간 해보시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뭐라 그랬어? 네, 나올래? 네. 안녕. 안녕하세요. 신나게 아직 놀고 있네요. 여기도 우리랑 같은 주제네요. 몸으로 마리오를 하고 있는
1분 남았습니다. 용인제일교회 초등부. 정답. 사랑해 주님, 내가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의를 듣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가 만드는 문화와 우리가 보는 영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이랑 약속했잖아요, 그쵸? 전도사님 유튜버 데려온다고 약속했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 친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서 전사님 섭섭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너무 잘생기고 우리 친구들한테 문화 강의를 해주신 최진원 유튜버를 소개합니다. 박수! 전사님이 준비해온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하면서 5분을 보내볼까? 우리 영상 하나 찍을까? 네! 유튜브에 우리 영상 하나 찍을까? 네! 전사님, 촬영하면 친구들도 뭐라고 하네? 그게 촬영해야 돼요? 이 촬영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 네! 이 촬영이 그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면서 하는 인사말이에요, 목소리. 전사님, 촬영하면은 여기 공유해주 구독자 분들한테 샬롬 하는 거 알겠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샬롬. 아빠 인트로를 바로 찍으면 되겠다. 간단하게 소개하기 전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SNS 잘 사용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겁니다. 네, 우리 한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수원에 위치한 예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같은 초등학생들과 또 더 많은 청문화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이고요. 또 제가 원래 이런 소개 잘 안 했는데, 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46.8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튜브, 올해 6월달부터 유튜브 시작해서 구독자 6만 5천 명 정도를 보유해서 허니일상이라는 채널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전도사님은 제일 처음 꾸었던 꿈이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프로게이머 가수? 아니요. 10살 때 처음 꾸었던 꿈이 뭐냐면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아, 왜 내가 목사님이라는 꿈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또 어릴 때부터 저를 생각해봤더니 이유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써져있어요? 관종이다 라고 써져있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관종이었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관종기가 있었어. 근데 왜 내가 관종기가 생겼나? 라는 걸 생각해봤더니 막는데 형이 생명이 있어. 4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위에 내 위에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야. 엄마 아빠 사랑을 거쳐서 오면은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막 관심을 막 끌어내려 하다 보니까 어디든 내가 관중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 모습이 어디로 반영이 됐냐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어른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이 만화에서만 봤는데 진짜 대박이다. 너네 응? 이런 장면 만화에서만 봤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느낌. 진짜 저희 교회는 절대 아니네요. 위험해. 뜨거운 음식들이야. 갖춰내네.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네. 그럼 너네 다 핸드폰 있지 집에? 네. 아, 원래 다 어떻게 하겠어 이제 핸드폰 받으면? 인스타그램 구독해야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유튜브 구독해야 돼요. 자 가자 엘담으로. 안녕. 始めるぜ超可愛い要素の顔のまんまこっち向いてピースまあセクシーさも持ってるんだ色っぽい顔のまんまオッケーアイドル性も持ってます4つキュン奪うぜまたハートキュンこっちを狙ってバンあちゃ